우리 상혁 씨는 인터뷰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. 저 재수 없는 거 아닐까요, 너무? 무슨 얘기를 했길래? 그러면서 끝없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. 아이고, 야, 그렇게 안 봤는데. 또 이렇게 사람 겸손하게 봤는데. 그러니까 얌전하신 줄 알았는데. 또 이렇게 얘기했네. 게스트 중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저인데요. 과거 학창 시절 친구들이 나눠들어야 겨우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. 진짜. 아니, 지금 정순이 요정이 왜 이렇게 많아? 남자 아이들만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세 명 예. 이렇게까지. 아니 어느 정도 들었길래 혼자 못 가지고 왔어요. 어, 진짜로? 예. 아 그럼 책상에 이만큼 쌓여 있는 거? 일단은 저를 이제 망원경으로 봤으니까. 이제 망원경으로 봤으니까. 와. 아니 무슨 학생이 놓아놓은 것도 아니고 망원경으로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축구하고 있습니다. 자리를 딱 보는 거죠. 교실에서. 네버엔딩 내 자랑이 또 있네요. 뭐 얼짱 출신으로 팬클럽만 200명인데. 오. 작게 잡아서 한 200명. 와. 200명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? 본인이 세는 거야? 자, 줄 서봐. 아니. 둘, 셋, 넷. 종이로 그 회장이 만들어서. 오. 아니, 번호표를? 아, 진짜로요? 네. 그래서 아, 제가 카운팅을 안 한 거예요. 아, 학교 내에서? 관심이 없었어요. 나는 뭐 56번. 예, 다 있죠. 다른 사람은 아, 89번. 예. 아니, 사실 성역하면은 가치상입니다. 드라마 맞다 장거리에서 악녀 연민정 씨한테 막 목 잡히고 아, 맞고 막 이런 명장면들 너무 많거든요. 문지상 역할을 하실 때. 오. 자, 목조르기 모음이에요. 넌 똑똑히 봐. 사람 아닌 널 상대하려면 나도 미치광이가 돼야 되겠지? 네 딸 비단가 걱정되면 너 판단을 잘하란 말이야. 이게 애드립이었대. 아, 이게. 그래요, 맞아요. 내 딸한테 필요 없어. 영원히 모르고 살게 할 거야. 내가 꼭 그렇게 할 거라고. 아, 와. 소름 끼쳐. 근데 아까 그 장면 진짜 열받아서 목 잡은 거예요? 본인 저 리액션이 풀샷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야지 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맞자마자 바로 반응하잖아요. 아. 걸크러쉬 김숙지하고 재연 한번 가능할까요, 여기서? 예, 여기도 연민정만큼 걸크러쉬거든요. 잠깐, 나 목이 안 잡힐 때문에 목이 그러니까. 아, 잠깐, 목이 목 좀 빼어가실게요. 예. 여자 손을 많이 잡아봤어요? 목을 많이 잡아봤어요? 요 여자는 목을 이렇게 감죠. 요 여자는 목을 이렇게 감죠. 이렇게 아 그럼 아, 우리 김숙 씨 그런 거는 몰라. 이런 거 전 재산 줘야 되는데. 네, 김숙 씨하고 연기 재연 부탁드립니다. 네. 아니요, 잠깐, 그냥 잠깐. 여기 목 떨릴 때릴게요. 아니요. 목 때려. 여기. 여기 때려. 진짜로.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. 그래, 그러니까 확 올라오지 이게. 그냥, 너무 세게 때릴까 봐. 목 돌아갈까 봐. 진짜. 목 돌아간다. 아니 진짜 목 돌린단 말이야 목을. 남자인데요. 긴장해서 긴장. 귀 빨개졌어. 오케이, 힘은 뺄게. 자, 힘은 빼고 줄게. 자, 오케이, 쓰기, 오케이. 힘은 더 오케이, 뒤로 안 뺄게. 자, 준비되셨죠? 자, 한 마리 가자. 여기까지만 두 마리. 자기 속이 많으시네, 생각보다. 집중하시고, 자, 레디, 큐! 분량이 걱정되면 잘하란 말이야! 잘하란 말이야! 분량을 가지고 협박을? 너 같은 놈이 필요 없어. 뭐? 내 분량 내가 챙길 거야! 알았어! 예. 목젖을 한번 치고 잡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목젖을 한번 치고 잡으니까 목젖 치는 기술도 있지만 김숙 씨 목이 짧잖아요. 그러니까 목을 뽑아가지고 들더라고. 여기 목젖을 한번 치고 뽑으라 하더라고. 촉 치니까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뽑더라고. 느낌이 어때요? 연민정 잡았을 때랑 제목 잡았을 때랑 어떠십니까? 더 좋아요, 느낌. 아, 느낌이 잡기 좋아요. 잡기 좋은 거. 그립감이 좋대, 그립감이. 예, 그립감이. 그립감이.